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난치병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증요법을 기본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죽었을 것 같은데 또 죽지 않고 살아남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저 증상만 조금씩 약하게 해주면서 아픔을 가지고 오래오래 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삶은 되지 못할 거예요. 과연 현대인들은 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먹어야만 사는데, 먹는 것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특별히 현대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먹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먹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하나는 지금은 못 먹어서 병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부절제하게 너무 많이 먹어요. 칼로리가 내 몸에 필요한 것보다 더 과잉 섭취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더 많이 먹은 칼로리는 결국은 지방으로 합성이 되면서 여기저기 혈관을 막고 림프관을 막고 기관들이 자기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적인 실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는 칼로리만 잔뜩 먹는 것이지 내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은 골고루 섭취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결핍됐기 때문에 찾아오는데 거의 대부분 이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두개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병이라고 하는 질병과 씨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절제한 식사의 문제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수 있을까? 두 가지만 제대로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근본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절제한 식사의 문제와 두 가지만 하면은 여기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그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인들이 뭔가 부절제하게 식사를 했기 때문에 생긴 질병, 고통,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칼로리를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처방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칼로리를 제한을 하는 것이 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제는 뭐, 먹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들은 거의 없고, 절제하지 못해서 너무 짜릿하고 맛있고, 뭐 달콤새콤하고, 또그 정도 먹는 거는 뭐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내 몸에 필요한 것보다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 남아도는 칼로리가 분해되면서 독소가 나오고, 여기저기 장기에 축적되면서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답은 칼로리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현대의학이 현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견한 두 가지
치료법 중에 하나가 칼로리를 좀 제한하면서 그때 스위치가 켜지는 오토파지의 원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Nature Reviews Molecular Cell Biology 이 저널 2014년 2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몸에 계속 과잉 섭취하면서 축적된 독소,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어떤 조직이 망가져서 쓰레기로 쌓였기 때문에 안 움직이고 아프고 기능이 떨어지는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가포식은 뭔가 과잉 섭취된 그 칼로리가 결국은 분해되면서 독소가 되고 그 독소가 내 세포를 훼손시킴으로 인해서 찾아온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것을 딱 청소해주고 뜯어먹어서 분해시키고 그리고 에너지로 사용을 하고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재료로 사용하면서 기가 막힌 치료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본의 공과대 교수인 오스미 요시노루 교수가 40년 동안 이 주제를 집요하게 연구하면서 아,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마다 오토파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구나. 유전자를 20여 개 이상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가 언제 활성화가 되는지도 증명을 해요. 칼로리가 제한될 때 2000kcal를 쓰는데 2000kcal를 먹으면 얘는 깨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보다 적게 먹을 때에 그 부족한 칼로리를 내 몸속에 있는 쓰레기더미 뒤져서라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요 세포 속에 있는 오토파지 유전자가 언제 스위치가 켜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메커니즘을 증명한 공로로 2016년도에 야, 이분이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들도 발견하지 못한 기가 막힌 치료법을 규명했다. 그 공로를 인정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토파지라고 하는 말을 이때부터 듣기 시작을 했는데 듣기만 했지 내 건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고 또 하기는 해도 극단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오히려 건강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본 네이처 리뷰스 이 논문에 발표된 그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오토파지가 도대체 어떻게 스위치가 켜지는지 어떻게 치료의 방법이 된다고 해서 노벨상까지 받게 됐는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요, 칼로리를 평상시 먹던 것보다도 제한합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서 지금 칼로리가 얼만큼 돌아다닐까 계산하는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울은 AMPK라고 하는 이 저울이 그 일을 합니다.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가 막히게 식당에 세는 그 저울보다 더 정확하게 야, 지금 2000kcal를 하루에 쓰는데 500kcal밖에 안 들어왔어? 이걸 계산을 하는 AMPK가 이러다 죽는다. 그러면 칼로리가 부족하니까 빨리 내 몸에 있는 쓰레기를 칼로리라도 태워야만 산다. 칼로리가 이렇게 부족할 때 AMPK가 어디로 그 결과를 이제 보내주는가 하면은요, ULK1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ULK1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라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자동 청소기 좀 스위치 켜서
쓰레기라도 분해해서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작동을 하기도 하고, 또 AMPK는 어디로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 여기 mTOR-C1이라고 하는 부서에다가 또 신호를 보내요. 이 친구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세포를 분열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야, 지금 칼로리가 적으니까 지금 막 세포를 두 개를 네 개로 만들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너는 일하지 말고 그냥 꼼짝 말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기관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신호를 보내요. 지금 칼로리 부족한데 지점 넘 막 만들고 그러면 망한다. 지금 웅크리고 있어. 많이 먹을 때는 이 mTOR-C1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세포를 막 만들어내고, 이게 과도하게 작동을 하면은 너무 많은 세포가 만들어져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스톱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 AMPK가 억제가 되니까 얘가 또 한편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ULK1을 억제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적게 먹을 때에 mTOR-C1은 억제가 되니까 ULK1을 억제하는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오토파지 하지 마, 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힘이 빠지니까 ULK1은 막 이중으로 신이 나가지고 오토파지 스위치를 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 ULK1의 신호에 따라서 지금은 없었는데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오토파지 유전자가 깨어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나갈 때가 됐다. 그러면은 그 유전자의 활동으로 오토파지라고 하는 단백질이 그때 만들어져요. 평상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오토파지 단백질, 오토파고르라고 하는 걸레가 싹 세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쓸데없는 염증, 이것도 분해하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딱 긁어모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또 에너지 만들다가 얘가 망가져버렸어. 쓰레기죠. 요것도 긁어보아. 너 암세포가 여기 왜 있어? 요것도 단백질 아닙니까? 에너지가 돼요. 싹 긁어보아요. 그래서 점점점 쓰레기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 자동 걸레는 쓰레기 양에 따라서 계속 단백질이 합성이 되면서 커집니다. 그래서 세포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 암세포, 염증 이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은 비닐봉지 속에 싸듯이 완전히 이 단백질이 퐁 하고 쓰레기를 싸요. 그러면은 이제 리소솜이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딱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딥키스를 하면서 이 봉지를 찢어서 리소솜 효소를 그 속으로 불어넣어줘요. 이게 요시노리 교수가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리소솜 효소가 거기에 뭐가 있든지 싹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고 보니까 그 속에 철분도 들어있겠죠. 그러면 너는 그 다음 적혈구 만들 때 재활용하겠다. 단백질, 암세포 이런 것들을 다 분해를 했더니 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칼로리로 지금 결핍된 칼로리 공급을 해주면서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 내 몸에 있는 독소, 염증, 쓰레기가 싹 청소가 되면서 몸이 청결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들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노리 교수가 강조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스위치를 키는 비결은 뭐다? 칼로리 제한이다. 그래서 가끔은 옛날 보릿고개 시절처럼 돈이 없어서 굶는다고 하면 피눈물을 흘려야 되겠지만 지금은 돈 내고 굶는 시절이에요. 가끔은 일부러 배가 고픈 느낌을 좀 가질 때에 그때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약간 허전하고 아 약간 뭔가 먹고 싶고 이런 것을 일부러 돈 내면서 해야 되는 시절이 됐고 그것이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현대병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The Embo Journal 이 논문 2011년 10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그 오토파지 스위치를 어떻게 키는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직접 체험하면서 배웠는데 청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중간중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터넷만 보고 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막 제 강의 500개를 들으면서 했대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배고프게 했는데 안타깝게 그 효과는 제대로 못 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짧게라도 와서 머리로만 배울 수 있는 이론이 아니니까 인간에게 입력된 가장 강력한 식욕이라고 하는 본능과 싸우면서 배워야 되는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온몸으로 배워서 그럼 평생의 무기가 될 거예요. 강아지는 조금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오토파지 스위치 킵니다. 걔는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 강아지도 배고픈 거 좋아할까요? 그걸 좋아하는 동물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도 질병이 생기면 무조건 금식입니다. 그럼 또 나서가지고 와. 이제는 우리가 활용해야 될 그런 무기가 됐는데 이 논문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몸이 조금 이상하다, 쓰레기 쌓인 것 같다 그러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줘라.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 치료가 되는지 여기 쫙 그간에 연구된 여기 저자 보세요. 막 혼자 연구 못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합동해서 정리한 논문인데 그 논문을 그림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보면은 수많은 퇴행성 신경질환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대뇌피질에 쓰레기가 쌓였을 때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그 무서운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청소해주면 예방되고 치료됩니다. 또 이 뇌신경세포 중에서도 특별히 흑색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잘못 접혀진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쓰레기들이 쌓여있을 때에 파킨슨 질병이 오는데 약 없어요.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조금 늦게 진행되게 해주는 것밖에 없지 치료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오토파지로 청소가 되면 지팡이 잡고 오신 분이 지팡이 던져버리고 걷는 걸 백태대는 보는 것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신경 여러 가지 신경 쪽에 문제가 있을 때에 현대의학에 지금까지 연구된 그 결과 가지고는 불치병이라고 도장 찍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완전히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의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보링이 되면은 수많은 신경계통의 질병들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심혈관계, 여기에 콜레스테롤, 활성산소 뭐 여러 가지가 축적됐을 때에 동맥경화증, 또 심근, 경색증, 협심증, 죽생, 동맥경화증, 뭐 뇌경색, 수많은 사망을 불러오는 질병들이 찾아오는데 요걸 손쉽게 굴뚝 청소해도 청소해주면 젊어진다는 거예요. 혈관 나이를 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폐에도 독소 많이 쌓이겠죠. 나이 드니까 자꾸 가래가 막 끼지 않습니까? 독소예요. 오토파지 하면 제일 먼저 만만하게 보는 것이 뭐냐? 가래요, 염증입니다. 복수입니다. 이게 다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약으로 말려 오줌으로 막 배설에 다른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이건 부작용이 없이 정말 금세 부종도 해결이 되고 복수도 금방 말라버리고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또 수많은 간, 뭐 얼마나 독소를 많이 생기도록 먹어주는지 해독의장기가 이제 지쳤어. 그래서 수많은 종류의 간 질환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독소를 누군가가 대신 청소해주면 얘가 회복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 신장, 독소를 걸러주는 마지막 장기,
현대인들은 지금 이게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신장한테 다 하라고 하지 말고 각각 니네 집에서 세포 속에서 좀 청소 좀 해가지고 안 되는 것만 나한테 보내라. SOS를 열심히 치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토파지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생식기 질환이나 또 안과 질환 여기도 뭐 결국은 독소가 많이 쌓여서 어디가 문제가 생겼느냐 어디가 막혔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여러 가지가 생겨요. 안구, 건조증, 녹내장, 뭐 황반 변성. 특별히 이쪽을 칼을 내지 않고 수술하는 것처럼 치료가 되는 오토파지 원리로 놀랍게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근골격계 계통의 질병들, 또 수많은 암 질환들, 자가 면역 질환들,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찾아오는 비만이나 당뇨병이나 이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가장 쉽게 가장 근본적으로 원래 상태로 보링을 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된다.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의료인이 아닌데도 받을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토파지는 언제 스위치 켜진다 그랬어요? 칼로리를 좀 적게 먹을 때. 아, 그런데 배고픈 건 죽어도 못 참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뭐 그냥 이대로 굵고 짧게 살겠다 마지막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배가 고프면 시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지는 않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는 그런 절묘한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질 수 있는 방법을 이 백투에덴에서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먹고는 난 못해. 그래서 이 오토파지 프로그램은 안 하려고 하다가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이 할만하다고 그래. 그래서 뒤늦게 하는데 생각보다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은 것을 경험하면서 야 내가 기가 막힌 무기를 하나 이번에 발견하게 됐다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닥터 디 롱고 박사님이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 요 오토파지 스위치 키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드디어 발견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작이 된 지가 한 201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년 역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백투에덴에서는 이 성경에 있는 건강 원리를 정말 기도하면서 영감적으로 주제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저는 보면서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패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패스팅 금식하는 미미킹 흉내내는 다이어트. 금식은 아니지만 거의 옛날 막 배가 부르게 먹을 때에 비하면은 거의 금식을 흉내내는 식사라고 할 수 있다. 이름을 참 예쁘게 줬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들어보기도 전에 백투에덴에서는 요 똑같은 칼로리 제한식을 하면서 오토파지 스위치를 키고 그 결과 치료가 되는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백투에덴의 교과서의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1896년도에 기록을 해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먹는 금식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모든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금식이 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일단은 모든 자극성 음식류는 금해야 된다. 뭔가 자극성, 맛있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해서 먹어온 것들이 대부분 독소를 만들고 질병을 끌고 왔는데 그거는 금해야 된다. 그거는 완전히 먹지 말아라. 금식의 핵심 파트는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십 년 먹었어도 아무리 보암직스러워도 그거는 안 먹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금식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정말 지혜롭게 합당하게 조금씩 먹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권할 수 있는 금식이다. 그래서 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또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백투에덴 이 오토파지 식사를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프지 않으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를 킬 수 있는 이 치료의 원리를 지금부터 거의 180년 전에 기록된 이 치료 원리를 통해서 남들보다 좀 일찍 이 프로그램을 사람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칼로리 제한 식사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식물에 관한 권면 189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질병에 있어서 최선의 치료는 환자가 한 끼 혹은 두 끼쯤 금식하는 방법. 네? 여러분, 한 끼 내지 두 끼 정도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여기 보니까 그래서 과로한 소화기관에게 좀 휴가를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한 끼 두 끼가 아니고 며칠간입니다. 며칠간. 네? 며칠간 밥을 먹으면은 소화기관이 5시간을 일을 해야만 처리가 끝나는데 그중에 과일만 먹는 거예요. 다른 건 먹지 않고. 그러면 과일은 1시간 내지 2시간이면 소화가 끝나요. 나머지 시간에 평생 일을 해야 되는 소화기관이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항산화제가 과일에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며칠 동안 이런 이 과일식만 하는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고 때로는 세 번째, 그것보다 좀 길게 일주일이든 10일이든 좀 짧은 기간 동안 칼로리 제한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 회생함에 이른다. 사라질 생명이 돌아올 수도 있다. 죽을 목숨이 살아날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한 치료법이다. 네 번째는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을 조합하면서 칼로리 제한식을 하면은 정말 죽을 목숨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을 30여 년 전부터 하나씩 다 해봤습니다. 과일식만 먹으면서도 해보고 물만 마시면서 물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90세가 넘은 할아버지한테도 요 정도면 할만하네. 그러면서도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질 수 있는 적절한 그 방법이 무엇일까? 드디어 그 해답을 찾았는데 이제 뭔가 하루 세 끼 계속 먹는 것보다는 한 끼라도 단식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요즘 유행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점심을 먹고 저녁을 잔뜩 먹고 아침을 안 먹는 간헐적 단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유행을 해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하여튼 언제라도 안 먹으면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16시간 정도를
속을 비워주면은 그때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똑같이 하루 세 끼 중에서 한 끼를 굶는다고 해도 하루 먹는 칼로리는 똑같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아침을 오히려 더 먹어야 돼요. 점심도 먹으면 됩니다. 저녁을 먹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속을 비워놓는 시간이 18시간이나 나올 수 있고 왜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데도 아침을 굶는 게 아니고 저녁을 굶는 게 더 좋을까? 이미 많은 의학적인 연구 결과들로 증명이 됐습니다. 여기 음식물에 관한 권면 17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체로 하루 세 번의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두 번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가 너무 이르면 전에 먹은 식사의 소화에 장애가 되고 점심 먹고 너무 빨리 먹어도 아직 점심 먹은 게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먹으니까 얘가 또 썩을 거예요. 또 너무 늦게 먹으면은 얘가 잘 때까지 소화가 안 돼서 또 독소가 나올 거예요. 하루 세 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 정도는 굶는 게 좋다. 자, 만약에 저녁을 많이 먹었고 늦게 먹어서 얘가 소화가 안 되고 자는 사이에 독소가 나온다라고 하면 수면의 방해를 받을 거예요. 또 그 독소가 뇌를 치고 올라가서 두뇌가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혓바닥까지 올라와서 아침에 혓바닥이 백태가 끼고 까칠까칠해서 아침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가장 활력 넘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녁을 안 먹든지 먹어도 소화가 다 된 어떤 효소 정도나 먹든지 이런 것들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기 뉴트리언트 2019년 11월 달에 발표된 것도 보면은 여기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는 사람, 저녁 식사를 많이 먹는 사람 두 타입으로 비교해서 연구했을 때에 아침 식사를 많이 먹고 저녁을 안 먹는 사람들이 훨씬 더 체중 조절 문제나 여러 가지 건강에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침 식사는 왕처럼 잘 먹고 점심 식사는 왕자처럼 조금 단순하게 먹고 저녁은 이렇게 두 끼를 먹어도 현대인들의 농사 기법으로 보면은 미량 영양소가 너무 결핍되어 있는 식사 재료들이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 결핍되어 있어요. 50년 전보다도 2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 결핍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정도는 거의 이미 미생물로 밖에서 다 소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소화기관은 똑같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아무리 잘 먹어도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그런 것 정도를 하나 먹어주면서 식사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0년 전에 이미 페스팅 미미킹 다이어트 식사를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좋겠구나라는 이 글을 보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했더니 놀라운 치료 효과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닥터 디 롱고 박사님이 드디어 2014년 16년경에 요 페스팅 미미킹 다이어트를 개발을 합니다. 오토파지 스위치는 칼로리를 좀 적게 먹었더니 스위치가 켜지고 그리고 너무 배는 안 고프고 이분도 칼로리를 하루에 한 500kcal만 먹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많은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논문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닥터 딜 롱골은 이런 단식 모방 식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개발을 했고 이것을 다른 학자들이 똑같이 사다가 그러면 요 환자도 치료가 될까? 저 환자도 치료가 될까? 해서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됐는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다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서양식품 베이스보다는 한식이 세계적으로 에덴 동산의 음식과 가장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백 투 에덴에서는 한식 베이스로 해서 더 풍성하게 더 전문적으로 요 단식 모방 식품을 개발을 해서 오토파지를 할 때 이것을 먹으면서 합니다. 특별히 여기 네이처 리뷰스 몰레큘러 셀 바이알라지라고 하는 이 저널 2020년 3월 달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뭔가 조금 칼로리를 이렇게 절제해서 먹을 때에 이 속에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서 청소를 싹 해주고 몸을 보링을 해줬더니 결론적으로 회춘이 되더라. 안 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젊어진다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논문을 보면은요, 칼로리를 조금 덜 먹는 칼로리 제한 식사를 하게 했을 때에 유전자 차원에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유전자에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짜리가 붙어 있는 메틸기라고 하는 영양 성분이 딱 달라붙으면 유전자가 있는데 스위치가 꺼져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에 메틸기가 칼로리 제한식을 할 때에 붙어서 스위치 꺼지는가 하고 봤더니 여기 연구 결과는 노화 유전자. 얘가 막 활동을 하면 빨리 늙는 거죠. 그런데 오토파지 식사를 해주면 노화 유전자에 메틸기가 달라붙으면서 스위치가 꺼져서 안 늙는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토파지 식사를 했을 때에 히스톤 실타레라고 하는 단백질에다가 유전자를 돌돌돌돌 말아놓으면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세틸기라고 하는 영양소가 달라붙으면 그 유전자가 실타래에서 풀어져가지고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유전자에 아세틸기가 달라붙는가 하고 발표한 것을 보니까 장수 유전자, 서트윈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가 지금까지는 실타래에 감겨져 있어가지고 작동을 안 했는데 오토파지 식사를 했더니 요게 풀어지면서 장수하는 거예요. 노화 유전자는 스위치 꺼지고 장수 유전자는 스위치가 켜지니까 오히려 옛날보다 더 젊어지는 회춘의 경험을 하게 되더라. 이 논문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많이 지켜봅니다. 자동차를 오래 쓰면은 여러 가지 쓰레기가 쌓여서 덜커덩거리듯이 사람도 오래 살다 보면은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서 안 올라가고 안 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 독소를 싹 보링을 해서 청소를 해주면은 새 차처럼 차가 잘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일평생 누적된 독소 때문에 찾아오는 노인성 질병들이 있는데 이건 뭐 나이 먹어서 오는 거니까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이 노인성 질병의 원인이들은 일평생 누적된 독소를 청소해주고 보링해주는 방법이 바로 오토파지라는 거예요. 92세 먹은 강희채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무릎에도 쓰레기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요. 전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왔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장정 4명이 땜해가지고 방까지 모시고 갔어요. 여기 강당까지 오시기만 해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여기 나올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방에서 강의 들으면서 오토파지 식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 쌓인 독소가 싹 청소가 되고 보링이 되면서 일주일 만에 지팡이도 없이 혼자 걸어 나와서 이야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 자리에서 체험담을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현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식생활 습관, 너무 칼로리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것이 썩으면서 독소가 여기 축적돼가지고 찾아온 수많은 종류의 질병,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겠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칼로리를 제한하면서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줘라. 그런데 이 오토파지가 하도 매스컴을 많이 타서 뭐 좀 치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 식대로 막 여기저기서 활용을 하는데 굉장한 부작용들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오토파지만 생각하면은 안 먹으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막 40일씩 안 먹는 거야, 물만 마시면서.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뒤로 영영 회복 못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균형지게 해야 되는데 칼로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칼로리를 좀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걸 잘못 오해하고 그냥 깡다구로 한 50일씩 안 먹으면 암세포 다 녹아 없어지지 않겠어? 암세포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현대인들이 막 햄버거 먹고 막 참뜩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칼로리는 너무 넘칠지 모르지만은 영양소가 너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영양소 종류로 보면은 자, 햄버거 먹어. 살기는 사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질은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막 쌓이겠지만 효소가 없어요. 비타민이 부족해. 미네랄이 부족해. 이것이 결핍돼서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 중에 결핍된 것을 더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 부족한 것은 더 먹어줘야 된다. 안 먹는 것만 보면 오히려 더 안 한 것보다도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근본적인 현대인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원리는 결핍된 미량 영양소를 더 먹으면서 해라. 그런데 합성으로 막 공장에서 만든 걸 먹으면 흡수가 안 되고 또 다른 독소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천연 음식 속에 있는 미네랄을 먹어야만 됩니다. 만병의 근원은 독소 때문에 생긴다 그랬는데 이 독소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디톡스하기 이미 1947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지금은 디톡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만병의 원인이 된 독소를 어떻게 하면은 버리면서 청소해주고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발표된 논문만 해도 4만 9천 건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의학적인 방법들을 메커니즘이 다 나와 있는데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디톡스를 하는 겁니다. 디톡스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뭘 하는가 하고 보면은 천차만별의 디톡스를 해요. 어떤 사람은 레몬 주스 하나만 먹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포도 주스 하나만 먹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만 마시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꿀물만 마시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디톡스래. 심각한 문제가 짧게 할 때는 뭐 그 문제가 생기지 않을진 몰라도 이거 좋아지네 해서 끝까지 가면은 정말 큰일 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디톡스학에 대해서 이미 밝혀진 의학적인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을 감안하면서 제대로 된 디톡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 1991년도에 발표된 Journal of Integrated Metabolic Disease 이 논문에 보면은요 해독의 장기가 누굽니까? 간이죠. 여기서도 되지만 다른 장기에서도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보면은 디톡스가 어떻게 되는지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놨어요. 1단계 해독이 있고 2단계 해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질병을 만들어내는 독소는 대부분 지용성 독소입니다.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는 소변으로 땀으로 다 빠져나가서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용성 독소를
어찌어찌 잘못해서 보암직스럽다고 하는 음식과 함께 들어오면은 내 몸에 장기 기름과 함께 찌들어서 달라붙어 있어요. 이것을 버려줘야 되는데 버려주기 위해서는 기름보따리에 쌓여있는 이 지용성 독소를 기름보따리를 일단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 여기 보니까 다양한 효소들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의 음식은 대부분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어요. 자, 그래서 1단계 해독으로 여기 장기에 붙어있는 기름층 속에 녹아있는 독소를 효소들의 도움으로 풀어가지고 꺼내주는 게 1단계 해독이고 2단계 해독은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게 2단계 해독입니다. 그런데 버려주기 위해서는 얘가 저절로 또 나가지는 않아. 그래서 얘를 포승줄로 묶어주는 포함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땀구멍으로 나가든 뭐 입구멍으로 나가든 눈구멍으로 나가든 소변으로 나가든 대변으로 나가든 버려줘야만 근본적으로 디톡스가 완료가 되는데 이게 2단계 해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기름보따리 속에 독소가 쌓여 있을 때보다도 어설프게 디톡스를 해서 이게 어떻게 풀어져가지고 풀어져 나오면은 오히려 기름 속에 있을 때보다 독성은 더 강할까요? 약할까요?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하면 질병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그 더 많은 독성 물질들을 처리를 해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2단계 해독 때 필요한 포함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실컷 풀어놔서 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얘를 몸 밖으로 버려주지 못하니까 그거 안 했을 때보다 더 몸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디톡스 잘못하면 진짜 안 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이미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RT 윌리엄스 박사님이 1947년도에 이 디톡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학계 논문을 발표했고 얼마나 확실한 발견이었는지 지금까지도 여기 이분이 그려오는 해독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요 도표가 지금도 의학 교과서, 간호학 교과서, 약학 교과서에 독성학에 그대로 올려져 있을 정도로 변함없는 확실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1947년도에 발표된 메커니즘을 좀 그대로 따르면서 디톡스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속에 들어온 독소는 해독의 장기로 들어가요.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용성 독소의 기름보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수많은 효소들이 있어야만 기름보따리가 풀어집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게 부족해서 독소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효소를 충분히 먹어줬을 때는 기름보따리에서 풀어지고 그 독소가 뿅 하고 나와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가 되는데 이걸 1단계 해독이라고 그래요. 그 기름보따리 부시럭부시럭 풀어주는 과정에서 수많은 활성산소와 같은 먼지들이 발생을 하고 잘못하면 독소가 더 많아지면서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이 효소들을 먹으면서 하고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싹 해독시켜주는 항산화제를 또 같이 먹으면서 합니다. 이제 몸 밖으로 버려주기 위해서는 이 독소를 포승줄로 수갑을 채워주는 포함영양소를 먹어줘야 돼요. 포함영양소를 먹어주면은 얘가 드디어 딱 포승줄로 묶여져서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소변으로 대변으로 땀으로 나가주면 끝인데 1단계 해독은 진행됐지만 아직 2단계 해독이 완료되지 않은 어중간한 중간 단계가 있겠죠. 그러면 풀어진 독이 머리로 막 혈관을 타고 도는 순간도 있을 텐데 머리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기 쌓인 독소를 뜯어내면서 원래 아팠던 곳이 더 아플 수도 있어.
소화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독소를 뜯어내니까 니길니길 하면서 메스껍고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이틀, 3일째 이게 좀 나타나요. 그런데 드디어 2단계 해독으로 딱 배출이 되면 땀으로 배출이 돼야 되니까 땀을 흘려줘야 되겠죠. 운동도 해야 되고 그거가 좀 부족해서 그래핀, 고열, 찜질도 하면서 해야 이게 빨리 끝나요. 또 소변으로 잘 버려줘야 되니까 소변을 잘 만들어서 배설시켜주는 효소도 먹으면서 하고 또 대변으로 잘 나가줘야 되니까 대변을 잘 배설시켜주는 또 그런 이 식품도 먹어가면서 하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는 것을 봐요. 자, 이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1단계 해독을 잘 진행되도록 해주려면 수많은 효소들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이트크롬 P450계열의 효소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비타민 B복합체, 글루타치온, 불포화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C, 플라보노이드 수많은 미량 영양소들이 있어야만 이 아리랑 고개가 넘어가요. 보통 사람들 식사하는 식사 가지고는 이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 음식이 베스트 챔피언이 누구인가를 수많은 논문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분해하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먹어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활성산소가 중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풀어주는 항산화제도 가장 많이 있는 식품들을 발효해서 또 먹어주고 포함 영양소가 없으면 실컷 쓰레기 모아놓고 쓰레기 봉지에다 안 담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포함 영양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급될 수 있다라고 이미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소만큼은 평상시보다도 더 먹어주면서 칼로리는 좀 줄어들게 해주는 그 중앙 접합점을 찾아가지고 백추에된 이 오토파지 디톡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생각보다 배가 안 고프고 생각보다 놀랍게 독소들이 빠져나가면서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00여 종류 이상의 여러 식품 재료 중에서 이게 많이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은 어딜까? 베타캐로틴, 그럼 당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다 이제 발효 기법을 써서 종류별로 네 종류로 나누어서 적절하게 칼로리는 하루에 한 500kcal 정도로 좀 적게 먹지만 영양소는 뷔페 식당에 가서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있도록 다양하게 먹으면서 이 독소들을 청소해주면서 질병이 치료되도록 해주는 그런 지금 프로그램인데 어렵지 않아요. 해볼만 합니다. 서정혜 님이 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당뇨가 40년이나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는데 근육이 말라가지고 힘이 없어요. 죽었지를 못할 정도로 손에 힘이 없어요. 음식을 삼킬 정도 요 근육에 힘이 없어서 못 삼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를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구멍을 목에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음식을 넣어줘야만 됐고 또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하루에 알부민을 뭐 하여튼 한 달 입원하는 동안에 60병을 맞았대요. 약은 하루에 30알씩. 1개월 동안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설사는 하루에 7번 내지 8번. 혈당은 당화혈색소가 13. 엄청나죠. 공복혈당이 300 이상이 나와요. 체중이 스테로이드만 투여하니까 막 73kg로 불어가지고 걷지도 못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져요.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그래서 안 되겠다. 백퇴된으로 왔습니다. 와서 오토파지 디톡스 딱 22일을 하고 나서는 모든 약 다 끊고 혈당은 98. 3개월 있다 병원 가서 재니까 당화혈색소가 13에서 5.5. 그 자주 나오던 설사도 황금변이 나옵니다. 체중은 73에서 51kg로 감소가 되고 이제는
주걱을 뜰 수도 없는 정도로 근육이 약해졌던 사람이 피골계곡, 여러분 오늘 가실 텐데 피골계곡을 막 달려다닐 정도로 좋아지고 여기 많은 친구들 모시고 자주 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할 수 없는 질병인 줄 알았더니 지금이라도 적당한 오토파지 디톡스를 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링을 해주면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의학적으로 이렇게 정말 강하게 지원받는 이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배고픈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양소는 더 많이 다양하게 먹으면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기 위해서 칼로리만 조금 줄이는 것이니까 이것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집에서 생활할 때도 어떤 때는 한 끼도 도움이 돼요. 어떤 때는 하루도 도움이 됩니다. 한 계절에 한 번 정도는 한 4일, 5일짜리 한 번씩만 해줘도 뭐 계절에 한 번씩 대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늙지 않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넘도록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꼭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